그 안에서 전 너무 기대되는 게 매일매일 다양한 모험 그리고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한 분에게만 좀 여쭤볼게요. 저 희철 씨. 왜 한 분으로 갑자기 줄였네요? 시간을 봐. 아, 네. 미안합니다. 희철 씨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낸 겁니까? 아, 그 6일 동안 네. 저는 진짜 굉장히 일단 섬이 아름다워요.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들어가서 아, 다 같이 뭐 침묵을 도모하고 왜냐면 저는 지붕 없는 곳에서 촬영한 적이 진짜 없거든요. 지붕 없는 곳에서? 네, 지붕 없는 곳에서 촬영한 것도 처음이고 그 따사로운 햇살들과 풍경들과 모든 게 좋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왜냐면 그냥 뭐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? 이승기 씨가 처방해 주시죠. 지금 한 명을 잘못 지목하신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1회부터 어떻게 아니, 끝난지 다 말씀드릴게요. 자, 1회 엔딩이요. 이럴 거야? 스포 안 됩니다. 스포 안 돼요. 스포 안 돼. 김희철 씨는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진짜 말할 수 있어요. 저희들끼리 그거 하고 나와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. 진짜 그 6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나도 아 우리 다 같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는데. 이 신생으로부터 제작진들이 방송 보면은 서로 서로 연락 안 할 수도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너무 궁금해. 근데 희철이 형이 진짜 희한했던 게 단톡방을 이제 만들었어요. 네. 아 너무 좋다. 우리 진짜 다음에 또 보자 했는데 제일 먼저 나가요. 제가 단톡방을. 단톡방을 제일 먼저 탈퇴했어요. 나갔다고요? 왜요? 네. 방송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아, 더 궁금해. 이 이 이상의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? 단톡방을 나갔다. 아 나갔어요? 나갔어요. 나간 줄도 모른다. 아, 초대를 안 하시는 예. 거고, 형은 아예 단톡방을 안 보시는 거고. 그냥 초대를 안 한 것 같은데요, 저는. 아, 은주원 씨 계시대요. 그래요? 단톡방에 있대요. 다행이네. 예.